배우자가 나에게 상상도 못할 큰 거짓말을 했다면 A. 절대 용서 못한다. B. 한 번은 눈 감아준다. 한 번은 눈 감아준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연애라면 정말 그 순간에 헤어진다라는 걸로 될 수도 있지만 결혼이란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용서 못하죠. 결혼까지 할 만큼의 사람이 두 분 다 두시라고 얘기하셨어요. 장민님 살면서 상윤 씨는 네. 한 번쯤은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다. 네. 저런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좀 더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. 알아보게 될 것 같다. 네. 그러니까 정말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도인지 사실 모르니까 그렇죠. 근데 무조건 거기서 용서 못해보다는 그거보다는 네,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합리적이시네요. 혜진 씨는 비트를 하러 갔다가 나를 원망하던 내 자식이 나 몰래 결혼을 한다. 아, 내가 네 애비다 하고 밝힌다. 내가 무슨 네. 자기 자식의 행복을 바랄 것 같아요. 그냥 모른 척 해준다. 네, 모른 척 해줄 것 같아요. 아... 근데 애초에 그런 행동을 만들지 않아야겠죠. 저는 할 사람이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할까요? 오히려 더 뻔뻔하지.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되게 잘 살고 싶어서 자식들을 힘들게 했잖아요.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약간 한탕주의로 힘들게 그렇지. 한 건데 만약에 정말 자식들을 힘들게 원망을 갖게 키운 사람이면 저는 과연 저 상황에서도 개과천선하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아버지도 일부러신 건 아니잖아요. 두 분 또... 일단은 아버지라는 딸하고는... 나가서 좀 부탁드립니다. 얘기하세요. 입장이 있으니까. 두 분이 좀 의견이 확실히 갈리네요. 네. 내 딸 서영이와 남편께서 지금 계속... 아니, 이런 건 발전할 수 있어요. 아, 예, 예.